1월 1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서별 3억 원 이상 신규 및 계속 사업과 비예산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를 장기 미집행 사업과 부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삼고 연초부터 각종 사업에 대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행정 수요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군정 여건을 반영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울진군의회 김창호 의원과 김정희 의원의 국민의힘 당 입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창호 의원과 김정희 의원의 입당으로 울진군의회는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김창호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창호 의원은 입당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도당 당직자가 박형수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영주 영향 봉화, 울진의 네 곳의 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입당 절차를 일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혜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당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해 15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혜 의원은 더 나은 울진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국민의 쾌적한 실내 생활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울진국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14일부터 본격 추진 중입니다. 국민체육관은 1991년에 준공하여 지역 실내 생활체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시설의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2020년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5월까지 바닥 샌딩, 지붕 방수, 화장실 및 샤워실 전면 개선, 성면 제거 등 체육관 노후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기간, 임시 휴관이 불가피하니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권과 남부권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 94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45억 원이고 북비 6억, 도비 18억, 군비 25억입니다. 울진군은 중소영세농의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남북권 직매장은 남울진 농업협동조합이 후포면 후포리 1060번지 1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보조금 28억, 자부담 36억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이 소요되며 지상 3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직매장은 영덕 울진축산업협동조합이 울진읍 연지리 산신세번지 1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21억, 자부담 9억,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마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직매장 설치와 더불어 참여농가의 로컬푸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와 소포장용 전자저울을 공급하는 등 농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운영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조성과 다품목 소규모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1일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평해읍, 월성읍 2-3리와 기성면 황보 1-1리, 부산리 지역의 급수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 중 발생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감시하기 위하여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으로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은 현수막 개천 및 주택 개별 방문을 실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단수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는 이번 단수 조치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단수인 만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단수 후 재급수 시 잠시 흐린 물이 나올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 사업소 789-5300번이나 또는 한국환경공단 783-8436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부터 동해 전해상의 풍랑주의보와 울진 영덕 등 관내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1월 18일 13시부터 19일 24시까지 2일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1월 18일 종합뉴스였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